오늘 뉴스1에서 2024년도 5월 19일자 기사인데요. 이재명 추 낙선에 손상된 리더십 회복, 장악력 더 키운다라는 기사입니다. 뭐 이재명이가 자기 저 사람으로 전부 뭐 원내대표하고 또 국회의장까지 이렇게 장악을 하려고 추미애는 자기는 그 정직하게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런 상태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압력을 넣어서 사퇴시키고 해서 단일 후보로 해서 박찬대가 원내대표 되고 이번에 추미애를 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언론과 또 나도 또 이렇게 계속 이재명의 독재 그 민주주의 민주당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진 독재라든지 거기에서 자괴감을 느낀다 의원들이 같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그 압박감에 침묵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에 때문에 굉장히 참 불편을 느끼고 좀 압박감을 느낀다 침묵하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감을 느낀다 그렇게 말했죠. 오늘 전대위어 시도당 위원장 선출도 권리당원 비중 강화 지방선거 고리로 영향력 강화 탈당 러시 당원 달래기 이제 당원들이 이제 탈당을 하기 시작하나 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6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고리로 시도 당위원장 선거에서도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영향력 확대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는 우원식 의원이 명심 이 대표 의중을 앞세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을 제치고 당선되면서 당내 갈등 조짐을 보이면서 당원을 달래는 한편 손상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18일 당원과 함께 민주당이 합니다. 호남 컨퍼런스에 참석해 2년 뒤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당원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일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구체적 후보로는 그 후보 구체적으로는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 당위원장을 선출할 때 대원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이어갔고 곧 통과될 것이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저희 기본적인 생각을 당을 더 당원 중심으로 정당으로 바꿔가는 것이라며 뭐 바꿀 거 뭐 있어요. 그치 뭐 민주당이 한도에 뭐 끌어온 당입니까? 지가 뭘 바꿔요. 이번 지선에서 공천을 잘해야 한다. 공천에 해당 지역 당원 주민 주권자들이 실제 참여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신나게 참여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되도록이면 시도 당위원장들이 협의에 의해 후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거를 통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 소망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어 민주공화국 가치를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해 증명해가는 첫 길을 열고 있다며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날 행사에 일부 당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요구하자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면 좋겠다고 아주 이게 말은 아주 좋아요. 말은 아주 이재명이 말은 좋아. 그 결과는 아주 다르죠. 좋겠다고 했다 합니다. 나의 오늘 정치적 코멘트는 이번 언론에서 이재명의 독선적인 이재명 사람으로 후보 사퇴 압력을 묵인했다면 추미애가 100% 당선됐을 것이에요. 뭐 정치적 코멘트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언론에서도 이재명의 독선적인 것에 대해서 그 민주당 의원들을 갖다가 개인 면담하고 인터뷰를 내보냄으로써 이번에 국회의장까지 추미애로 밀라하다가 추미애가 누굽니까? 저기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하자는 그런 박찬대하고 다 똑같은 인물 아니에요? 자기는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 중립하면 뭐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을 뽑으면 민주당이 아니죠. 민주당이 고유의 분위기를 다 망치고 억압적이고 뭐 독재적으로 지금 변한 상태에서 숨을 못 쉬겠다 하고 참
자괴감을 느낀다 할 정도로 그 민주당 그 차선 의원이 말할 정도면 민주당이 참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당내 반발과 언론 노동으로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후보가 마지막까지 후보 사퇴 압력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다행스럽습니다. 추미애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재명이 우원식한테 사람 보내서 그 사퇴하라고 그 전에 네다섯 명 남은 사람 다 사퇴시키고 박찬대가 됐고 그다음 또 국회의원 국회 그 의장 선거에서도 추미애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서른 사람 남은 사람 다 후보 사퇴시키고 마지막 남은 우원식 후보한테도 그 사퇴하라는 압력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렇지만 마지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언론을 유튜브 이런 뉴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그나마도 이게 이제 아 중립을 안 지켰다는 추미애가 떨어지고 우원식이 됐으니 다양한 일이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래 우원식 후보가 마지막까지 후보 사퇴 압력을 이겨내고 살아남아 다행스럽다는 거죠. 이재명은 앞으로 더욱 당내 장악력을 키운다는데 장악력이란 단어가 이재명의 정치에 대한 가치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악력 뭐예요? 힘을 키우고 뭐 물론 힘이 있어야겠죠. 정치에 물론 힘이나 장악력이 필요하겠지만 장악력이란 단어나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본래의 당이 지켜온 색깔로 버리지 말고 민주적으로 참 그 호남인으로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보죠. 원래 그 색깔이 호남당 색깔이에요. 뭐 우상한화, 정동영이나 홍영표 등 훌륭한 인물이 내가 다 이걸 기억을 못해서 그러죠.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대표가 없어서 대구 사람으로 해서 5.18을 모욕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을 해서 호남에 대해서 애정이 없이 5.18을 팡팡 총 쏜다라고 이래서 다음에 이건 농담이야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민주당에서 다 탈퇴하게 만들고 거기 민주당을 등 돌리게 만드는 이런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서 되겠습니까? 민주당은 제대로 된 당대표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원 2024년도 5월 19일자 기사로 이재명 추 낙선에 손상된 리더십 회복 장악력이 더 키운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